Maybe two eggs, too.근데 이제 일단 상영 받는 거 뭐 해리에서 상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거를 뭐 안 받을 필요는 없어요. 받으면 그렇죠. 줄 때는 안 넣지만 일단 우리가 뭐 다섯 개 도시에서 독창기를 받았다. 그러니까 500개는 엘리스도 있고 근데 이제 실제 그런 건 다르지만 그럼 어쨌든 40명이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맞게 네, 이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민주학교에서 저는 민주학교에서 대자키다리 교육을 맡고 있는 김용호이고요. 여기는 저희 그 이번에 그 사명 캠페인을 총괄하고 있는 윤지미 소셜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학교가 이번 여름에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현재 추방유예 확장 프로그램이 현재 이제 소송에 걸려 있고 정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지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여름에 사명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에 대해서 윤지민 씨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학교 오렌지 카운티에서 방과 캠페인을 맡고 있는 윤지민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7월 한 중순까지 한 7주 동안 이어질 캠페인인데요. 확대된 추방유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그런 캠페인을 계속 벌일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4년 오바마 행정 운영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시행에 어떤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텍사스에서 연방법원에서 이제 어필을 하고 중지 명령이 내려진 후에 7월 6일 날로 이제 어필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저희가 이머전시 스테이 하는 동안에 그것이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다시 어필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저번 주에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시민이나 아니면 2012년 행정령에 해당되신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확대된 추방 유예에 해당되는 청소년하고 또 부모님들은 여기 뭐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행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고 또 2012년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신청하는 것을 보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가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 상관없는 우리 한인들의 그런 참여를 유도하고 또 한인 정치인들의 참여와 또 각 시 의회로부터 저희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통과하는 과정에서 한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캠페인을 저희가 시행하는 지역으로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한인 밀집 지역이 부에나팍하고 그다음에 플러튼, 가든그로브 그리고 라팔마 그리고 얼바인을 중심으로 이제 서명 활동을 펼치고 이제 청원서를 가지고 저희가 각 시의 시 의원들을 만나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제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 의원을 만나서 하게 될 일은 연방 정부 차원의 이런 이슈를 지역 주민의 어떤 일들로 저희가 그걸 얘기하고 그들이 그것을 인식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추방류에 대한 이해들을 높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민개혁에 대해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저희가 그 캠페인의 일환으로 피트센 드라이브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게 되겠는데요. 최근에 가든그로브의 시장인 바오 시장으로부터 저희가 지지를 얻어내서 그 바오 시장이 이번에 기자회견에 같이 참석해서 다카와 다파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해주시기를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한인들의 어떤 그런 참여들을 저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한인들의 참여와 또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정기적으로 마켓과 이 지역 한인 마켓 그리고 한인 교회에서 이제 서명을 받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 LA 사무실과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 지역의 한인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명 지지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통해 서명을 받고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krcla.org/sign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개별적인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마켓과 교회에서 같이 서명을 받으실 분들 그리고 사무실에서 전화 걸기 활동을 통해서 서명받는 것을 도와주실 분들을 분들은 저희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714-869-7624 전화하셔서 문제메시지를 찾으시면 되고요. 또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캠페인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 연락드려서 이제 가능하신 시간대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인 분들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이제 때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다카다파가 연방 법원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 향방도 다카의 이제 판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요건이기 때문에 한인 유권자분들의 목소리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기대합니다. 한인 유권자분들의 한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네, 질문 시간 받겠습니다. 서명 얼마나 받으실 예정인가요? 네, 저희가 4개 도시에서 2-3천 개 정도의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 유권자들만 대상하는 건 아니죠? 네, 유권자들만 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네, 누구나 다 서명하실 수 있고 유권자이신 분들은 특히 따로 이제 표시를 해서 이만큼의 유권자가 또 이제 서명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 주민들도 이런 의견 표시 표명한다.
캠페인이 시작하는 날짜랑 끝나는 네.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 거예요? 날짜는 이번 주부터 시작이고요. 이번 주라고 날짜를 얘기하자면 6월 2일 오늘부터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시간 7월 14일. 오늘부터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장소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3년 동안 구체적인 장소가 본인들이 찾아오시려고 하시면은 일단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설명하실 수 있고 저희들이 나가는 이제 마켓이나 교회 나가는 날짜는 아직 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리티션에 관련된 거는 금요일날 다시 또 기자회견에 오렌지 카운트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때가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일단 마켓에서 뭐 일주일에 두 번,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홈뱅킹하고 홈뱅킹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신문에서 저희가 신문 보면 신문 하단에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되면 저희한테 바로 오게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파티션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시의회에 저희가 레졸루션 통과하는 과정에서 멤버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 좀 많이 참가해 주셔서 그 카운슬 미팅에 같이 가셔서 저희가 뭐 발표하는 걸 같이 있으시던가 아니면 레졸루션 과정에 같이 참여하셔서 카운슬 미팅 할 때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참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하고 싶다 하면은 누구나 그런 레졸루션 그런 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보링하는 과정에 카운슬 미팅에서 보링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발렌트 하신 분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그 미팅에 같이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회견 이것을 마치고요. 개별적인 인터뷰 원하시는 이제 인터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말을 하면 좀 더 부드러워 보여요. 네. 이번 여름에 이 3년 캠페인에 저희 지민 씨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말해요? 네, 네. 동시에. 웨스트카운트에서 캠페인을 네. 시작하고 그래서 네. 온라인 웹사이트 KRC를 갖고 와야지 사인해서 서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주정책, 오래정책, 거주정책에 저희가 목소리를 내므로써 저희들이 더 큰 발휘하고 그리고 이제 코미디의 힘이 필요한 정책에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어떤 서류 진단이 어떤 피해를 보여주는지 현재 다카랑 다카는 그건 좀 더 제가 이제 다른 담당자가 알고 있는데요. 네,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대된 추방위에 해당 되신 분들은 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저희 캠페인이 그렇죠. 그때 저희 캠페인이 마무리됐고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거고요. 2012년도에 해당되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요. 이건 지민 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도상의 네. 어떤 불안감, 이게 된다는 확실한 그런 오리지널이 있는데도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계속 미루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되든지 해당되지 않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행동입니다. 네.
미팅에다가 유전자를 올리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하우스 미팅에서 퍼블릭에 공개되는 미팅에서 그분들이 보기를 하게 돼요. 찬성할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아, 잘하셨어요. 예, 예.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서명은 그냥 그걸 도와주는 도구고요. 이렇게 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고 이게 시행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서 제가 서명을 해서 청원서를 준 것이고 레졸루션은 이제 그 서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적에게 격인을 그거가 같이 컨바인 됐을 때 효과가 있는 것같아요. 연방법원에서 행정 중지 명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필한 결과가 7월 6일날 Fifth Circuit Court에서 거기서 이제 7월 6일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머진지 스테이가 기각되고 대부분의 안하기로 그렇게 지난주까지 업데이트입니다. 그 한인들 추방이 몇 명이 하는지 모르겠어?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분들 대략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전체 우리 전역에 다큐멘트는 23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다카에 해당되는 분들은 3만 명, 그다음에 확대된 다카하고 다파는 4만 8천 명. 그래서 한인들 그래서 토탈 7만 8천이고요. LA로는 3만 4천이고 OC로는 9,500. 여성분이가 이제 앞으로 모든 게 안 돼서요. 네. 이 서명이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각 시의 서명 활동을 통해서 청원서를 시 의회에 전달하고 그 내용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저희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지 우선 나타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레졸루션을 만들어서 그 내용으로 카운슬 멤버들이 리뷰한 다음에 그리고 퍼블릭 카운슬 미팅에서 못해서 이것을 통과시킬 것인지 아닌 건지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혹시 직함을 알 수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는 제가 소셜 서비스 코디네이터고요. 지금 여기서는 표현된 다카 캠페인